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나라, 그리고 몽골 제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대인 명청 시대인데요. 명청, 이렇게 자주 묶어서 불러요. 근데 우리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경우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진한, 수당, 그쵸? 근데 진한, 수당은 성격이 비슷했어요. 앞에 세워진 나라들이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하고, 뒤에 세웠던 나라들이 이제 그 앞에 세운 나라가 마련한 기반 위에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명청은 조금 달라요. 명청은 진한, 수당과는 조금 다른데, 명청의 두 나라가 성격이 비슷했기 때문에 묶어서 부릅니다. 명나라는 한족이 만든 한족의 국가였고요. 청나라는 여진족, 만주족이 세운 국가였는데, 지배 민족은 다르지만 그이두 국가의 성격이 비슷해요.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성리학적인 지배 체제, 또 황제의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화 질서, 자신들이 중국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중화 질서. 그다음에 중국의 중심이 아니죠.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중화 질서. 그다음에 사회의 지배층이 신사라고 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명나라는요, 원나라가 멸망하고 14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국가고요. 그다음에 청나라는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국가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고요.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는 티무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등장했던 시대에 남아시아, 인도 지역에서는 무굴 제국,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100년 전쟁 이후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앙로 개척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요 뒤쪽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되겠죠? 자, 먼저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 사진은요, 명나라의 주요 문화 유산인 자금성의 사진인데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궁궐이에요. 명나라 때 지어져서요,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 모두 거치면서 계속해서 왕궁으로 사용되었는데, 현재 존재하는 궁궐들 중에 제일 큰 궁궐이라고 해요. 이게 속칭 9,999칸짜리 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양 건물에서는요, 기둥 두개 있으면 그 사이를 한 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둥이, 그만큼 많은 건물이다라는 의미로 9,999칸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들이 이곳에서 거처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실 베이징이 명나라의 수도였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명나라가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원나라가 몽골인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몽골인들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생목인들을 우대했고, 원래 중국에 살던 사람들을 차별했죠. 한인과 남인으로 나눠서 차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 지역에 살던 남인들이 굉장히 많이 차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원나라 말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홍건적의 반란, 홍건적의 난인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주원장은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는데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가난한 농민이었는데 황제에 오른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주원장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위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홍건적의 반란에 가담해서요. 일단 강남 지역을 차지해요. 강남 지역을 차지하고 명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처음 수도는 강남 지역에 있던 난징이라는 도시, 남경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는데 명나라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몽골족을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니고요. 몽골족이 이제 중국 영토를 포기하고 북쪽 지역으로 만리장성 너머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한족이 세운, 원래 중국에 살고 있던 한족들이 세운 왕조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족 왕조를 세운 주원장이요. 이 주원장을 우리가 태조, 홍무제, 명나라의 태조, 홍무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국가의 체제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는데요. 이 유교 문화를 회복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이제 몽골의 제도와 풍속,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풍속을 없애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화이론을 내세웁니다. 중국 민족은 화고, 몽골 애들은 이, 그러니까 우리는 화, 중국 민족이니까 중국 문화를 다시 되살려야 돼. 이, 오랑캐의 문화는 이제 우리가 없애야 돼 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 때 유교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되는데 그 유교는 특별히 또 화이론을 강조했던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규라는 걸 반포하게 되는데요. 유규는 여섯 가지 윤리, 여섯 가지 도덕이라는 의미예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덕목을 이제 반포해서 유교적으로 사람들을 교화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를 정비합니다. 과거는 이제 유교적인 학문 그 내용을 시험 보는 거잖아요. 원나라가 다스리던 시기에는 과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동안 폐지되었던 적도 있고요. 다시 시행하긴 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명나라에 들어서면서 과거제를 정비하고 다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관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교적인 덕목만 강조해서는 국가가 운영될 수 없죠.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과 조세대장 겸 호적대장, 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가 얼만큼 있는가 이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어린 도책과 부역 황책이라고 불러요. 토지대장을 어린 도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땅에 주인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더니 이게 물고기의 비늘과 같다 그래서 어린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도책, 그림책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부역 황책, 이제 부역이라는 거는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혹은 노역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부역의 내용을 담은 황책이다. 누런 책이다 라는 의미로 부역 황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금을 거둘 조사를 다 마쳤으니까 세금을 거둘 체제도 만들어야겠죠? 이갑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방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는데요. 이갑제는 이제 110개의 가구가 하나의 이와 갑을 이루어서 스스로 농민들이 조세 징수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치안 유지도 할 수 있도록 또 행정 조직의 명령을 이제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10가구 중에 제일 잘 사는 10가구가 이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가구가 갑수가 돼서요. 돌아가면서 이장과 갑수를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세금 징수 그리고 치안 유지를 담당하도록 만들었던 제도가 이갑제입니다. 그래서 향촌의 질서, 지방 저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중앙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조직을 활용했던 것이 이갑제입니다. 그리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실시하는데요. 재상 제도를 폐지해요.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재상이죠. 재상이 있고 그 아래 여러 신하들이 있고 그 신하들이 각각의 부서로 나뉘어서 이제 임무를 담당하는데 이 재상 제도를 폐지하고 각 부서들만 남겨놓습니다. 신하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던 조치예요. 그리고 대학사라는 직위를 설치하는데요. 대학사는 이제 재상이 없어진 대신에 황제의 비서 역할을 할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비서로서 대학사를 설치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서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대학사가 실질적으로 재상 역할을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고요. 홍무제가 죽고 그 다음 왕이 황제가 등장을 했겠죠. 그 다음 황제를 해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제가요, 황제가 돼서는요, 자기 삼촌들을 막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제는 주원장 홍무제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어요. 큰아들이 이제 일찍 죽어서 큰아들의 아들이었던 해제가 황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해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삼촌들이 왠지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쫓아내고 황제가 될까봐. 그래서 삼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촌들 입장에서는 조카가 자기를 제거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중에 삼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주체라는 사람이요. 해제를 쫓아냅니다. 자기 조카를 쫓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게 이제 영락제입니다. 영락제가 이 황제가 된 사건을 정난의 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쫓아내고 황제가 된 영락제가 다스리던 시기를요, 우리는 명나라의 전성기다라고 불러요. 이 영락제 때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영락제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다시 난징이었던 적이 잠깐 있긴 한데, 그래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베이징이 계속해서 중국의 수도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영락제는요,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쳐서요, 영토를 막 넓혀 나가는데요. 그래서 명나라의 최대 영토가 영락제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베트남을 점령하고요, 그다음에 정화를 보내서 항해를 떠나게 해요. 이 정화의 항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살펴볼 텐데요. 정화는 이슬람 상인 집안 출신의 환관이에요. 환관이었는데 황제의 명을 받고 대함대를 이끌고 이제 여기저기 항해를 떠나게 된 거죠. 하서양이라고 중국에서 부르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쪽으로 나아갔었다라는 의미로 하서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7차례 항해를 통해서요,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프리카까지 가게 되는데요. 4번은 인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공체제의 확대를 꽤 했는데요. 중국의 강함을 알리고 또 조공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의 사절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까지 막 데리고 와요.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오늘 질문인데, 영락제는 그러면은 왜 정화를 보내서 조공체제를 확대하고자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정화가 끌고 갔던 배가요, 나중에 서양 사람들이 신항로 개척했을 때 썼던 배보다 약 5배가 커요. 선단도 배의 대수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거보다 훨씬 작은 배로, 훨씬 작은 수로 막 식민지를 개척하고 다녔는데, 중국 사람들은 식민지를 개척한 게 아니라 조공만 받고 끝냈어요. 조공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고 조공을 바친 나라가 아우가 되는 거예요. 형님 동생이란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왕과 신하라는 관계를 써요. 표현을 그런 표현을 써요.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예를 들면 명나라가 왕이고 조선은 신하예요. 왕의 국가, 신하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국가, 신하의 국가라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정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만 명나라가 야,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정도 의견 표현을 합니다. 조선이 신하의 국가라 그래서 그걸 모두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다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는 식민지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공을 바친 것과 식민지가 되는 것은 서로 좀 다릅니다. 식민지는 완전히 다스려버리는 거잖아.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 중국은 왜 조공체제를 확대하고자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영락제가 이제 죽고 나서부터 조금씩 혼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그랬냐? 영락제가 그 조카를 쫓아내고 나서 정치체제를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황제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관들을 많이 활용해요.
정화도 환관이었죠. 이 자기 주변에 황제 가까이 있는 환관들에게 권력을 줘서 자기 정치적 권력을 기반을 다지고자 했는데요. 근데 이 이후에도 영락제 이후에도 환관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황제가 영락제만큼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황제들이 즉위하게 되니까 환관들이 자기 맘대로 이제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가, 명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중국이 혼란해지면 항상 외부에서 막 침입해왔죠. 그래서 북로 남회라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몽골족, 북쪽으로 쫓겨났던 몽골족이 계속해서 침입해오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일본이 이제 전국시대의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그 혼란한 와중에 왜구들이 막 등장을 해서 일본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북로 남해의 혼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기도 하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황제가 몽골의 포로가 되는 사건도 나타나요. 토목부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혼란을 겪는 와중에 일본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임진왜란이죠. 조선이 중국에게,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제 명나라가 조선이 망하면은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다. 왜냐면 일본이 정면가도라 그래서 우리 명나라 공격할 거야 라는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명나라 입장에서는 순망치한이다. 조선이 없으면 일본하고 맞닿으면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라는 논리로 이제 조선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국한테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명나라에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군대를 집중시킨 나머지 여진족, 이제 조선과 명나라와 그 사이에 있었던 유목민족이었던 여진족, 예전에 금나라에 세웠던 민족이죠. 이들이 중국의 견제에서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명나라는 청나라한테 멸망한 게 아니에요. 명나라는 내부의 반란으로 결국 멸망을 합니다. 이런 혼란, 외부의 위협들이 겹쳐지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결국에 여러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자성의 난의 그 틈을 타고 청나라,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중국을 정복해요. 자, 그럼 청나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청나라를 세운 것은 여진족이라 그랬죠. 여진족이 나중에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진족, 만주족 똑같은 애들이에요. 누르하치라는, 요즘은 누르가치라고도 이 현지 발음이 누르하와 가와 중간 발음인가 봐. 어쨌든 교과서에 누르하치라고 나왔죠. 이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해서 금나라를 정복합니다. 금나라를 회복해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옛날에 세워졌던 금나라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부르고요. 누르하치가 후금을 공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누르하치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금나라의 황제가 된 홍타이지가요. 나라 이름을 이제 청나라로 고쳐요. 그래서 이때부터 청나라가 됩니다. 이 홍타이지가요 누구냐면 병자호란 때 여진족이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오죠. 그때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농성하다가 결국에는 저기 잠실에 있는 삼전도에서 머리를 조아리죠. 청나라 황제에게. 그때 절을 받았던 황제가 홍타이지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악연이 있는 사람이 홍타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친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데요. 명나라가 이때 이자성의 반란으로 멸망을 해요. 그 틈을 타서 이제 명나라를, 아니,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중국을 지배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중국 전역을 아주 평탄하게 지배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강희제 때
이제 3번의 난 그리고 타이완의 저항 세력들이 이제 여진족의 지배를 만주족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이 타이완의 저항 세력 여기는 이제 정성공 세력이라고 하는데 타이완이 오늘날의 대만이잖아요. 대만도 굉장히 다른 나라들 또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에요. 뭐 나중에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타이완도 이제 강희제가 정벌을 하면서 진압을 하면서 이제 청나라 여진족 만주족의 지배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의 즉위한 옹정제가요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치하는데요.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대다수의 중요한 권리들을 신하들이 개입할 수 없게 황제에게 집중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밀 상주문 제도라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황제한테 몰래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게 돼요. 그 이후에 황제가 된 건륭제 때 오늘날 중국 영토 그리고 청나라의 영토,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확보했던 최대 영토가요, 오늘날 중국보다 훨씬 커요. 이거를 건륭제 때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도 중국에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 민족들이 전부 중국 역사에 편입되게 된 게 이 건륭제 때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제국, 다양한 민족이 포함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이 세 명의 황제 때를요 청나라의 전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후에 청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청나라는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죠.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이 유목민족이 다시 중국을 다스린 그런 국가죠. 그래서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족도요, 예전에 여진족이나 거란족처럼 자기네 문자를 만들었어요. 만주어를 만들어서, 만주 문자를 만들어 쓰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건청공이라는 한자 옆에 꼬부랑 글씨가 있죠. 이게 만주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문화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또 중국인들과 어우러져 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강경한 정책을 때로 쓰기도 하고요. 회유책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걸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강경책이에요. 이제 여진족, 만주족이 중국을 다스리면서 변발을 강요합니다. 변발은 호족, 그러니까 오랑캐, 유목민족들의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몽골이 다스릴 때도 그랬고요. 유목민족들이 다스릴 때 변발이 조금씩 유행하기도 하는데 청나라는 이제 이 변발을 모든 사람한테 중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한테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족이건 유목민족이건 할 거 없이 모두 변발을 해요. 변발은 뒤에 사진에서 보는 머리 스타일, 여러분들도 중국 하면 떠오르는 머리 스타일이죠. 그리고 복장도 이제 유목민족의 복장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옥이라 그래서 한족의 사상을 억압하는데요. 이제 화이론적인 시각을 억압하는 거예요. 한족의 사상 모두를 억압한 건 아니고 화이론적인 시각. 그러니까 여진족과 만주족, 여진족을, 만주족을 오랑캐로 보는 그런 시각만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예 화이론을 새롭게 해석해버려요. 중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화다. 중국 사람이 화가 아니라, 중국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민족이 곧 화다. 중국을 다스리는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다. 중국을 못 다스리는 민족이 이다, 오랑캐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족이 유목민족들, 특별히 여진족, 만주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회유책도 썼는데요. 만한 병용제라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인 제일주의로 몽골 사람들만 최고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제 청나라 때는 만한 병용제,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고위관직에 임명해요. 그러니까 한족들도 고위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한족을 혼자서 임명한 게 아니라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임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방부 장관이야 만주족 한 명을 임명했으면은 한족도 한 명 임명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두 명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사층을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유지하는데요. 이 신사층은 아까 이야기했던 명청 시대의 사회 지배 계층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할 건데요. 이들이 청나라에 협조하면서 청나라가 중국을 수월하게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들이 왜 청나라에 협조를 했는가? 청나라가 유교 문화를 존중해줘요. 화이론적인 시각을 제외한 유교 문화는 청나라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과거제도 유지해줍니다. 과거제를 통해서 유교적인 학문,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신사층들이 관직에도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크게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청나라에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신사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한테 협조하냐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회유책의 덕분에 청나라가 중국을 조금 더 수월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